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찌 공예하고 있는 최상원입니다. 제가 75년도에 어찌 공예에 입문하여 오늘의 47년 동안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찌는 천연 도료이기 때문에 대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한 살균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식생활 문화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치를 가지고 오치를 가지고 이 작품에 그 어떤 혼을 담아서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치의 이제 그 종류가 다양하니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오치는 온나무에서 수액을 이렇게 받게 되면 수액을 채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생칠이 됩니다. 그 생칠을 가지고 이제 정제 과정을 여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색깔 그 자체도 모든 이 그 알료 지금 이 재료가 전부 천연에서 나오는 재료입니다. 특히 이런 색깔이 약간 분홍 색깔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철 성분이 안 들어있는 백도를 가지고 이 알료를 생칠하고 같이 배합해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오칠 건조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습도를 잘 맞춰서 건조를 해야만 이게 칠 건조가 되기 때문에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그래서 제품을 칠해놨을 때 습도에 강하기 때문에 제품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고요. 이게 흔히 말로 대를 물려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입문을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왔는데 오늘날은 이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전통의 맥이 진짜 이렇게 끊길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좋은 오칠 기술도 배워놓으면은 참 앞으로 전망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배우셔가지고 우리 전통의 맥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떤 보람과 좋았던 시절은 우리 IMF 때 미국에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전시에서 우리 한국 전통 이 오칠 공예를 미국 분들에게 선을 보였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제는 이제 세계로 나가서 우리 전통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술을 배웠고 또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명장으로서 이제 작품을 정말 진짜 진정한 어떤 그동안 그 연마한 기술을 정말 좋은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매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